명수품. 오케이, 볼게요. Translating academic language into everyday language 돼 있죠, 맞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고2 3월 모의고사 33번 문제 풀이할게요, 알겠죠? 뭐 쌤이 영어를 녹화를 하면서 같이 좀 진행해야 되는 특성이 있어서 일어나지는 못하고 앉아서 좀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지? 양해 좀 해도. 잘 따라와야 되는 게 33번부터는 생각보다 31, 2번보다 좀 더 까다롭습니다. 알겠죠? 두 문제는 체크 좀 할게. 보면은 Translating Academic Language부터 볼게요. Translate가 원래 원형이죠. T-R-A-N-S-L-A-T-E가 원형이고 유경아 이거 무슨 뜻인지 아나? 번역하다 라는 뜻이죠. 맞죠? 번역하다죠. 근데 이게 꼭 외국어를 맞지? 외국어를 번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뭔가 변환하다의 의미예요. 알겠죠? 꼭 번역한다는 것이 무슨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담고 있는 것은 변환해준다는 의미야. 알겠지? Translate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변환하는 것은 학문적인 언어를 into everyday language, 일상 언어로, 맞죠? 학문적인 언어는 쉽게 말해서 조금 어려운, 맞지? 전문 용어겠지? 조금 어려운 전문 용어고, everyday language 하면은 그냥 일상 용어겠지, 맞지? 다시 말해서, 번역하고 변환하는 것은 이런 조금 어려운 전문 용어를 일상 용어로, 맞지? 그것은 can be, 동사죠. 뭐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어떤 필수적인 도구가 for you, 너를 위해서. As a writer, 뭐로서? 작가로서. To clarify. 여기서 clarify 뜻이 뭔지 아나, 서연아? 세정아, 아나 혹시? 비슷한 거야. 명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뚜렷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알겠죠?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거나 또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생각들을 너 자신에게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여기서 명확하게 하고 뚜렷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는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영어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for부터 보면 as a writing theorist에서 글을 쓰는 것 글을 쓰는 theorist는 이론주의자죠. 맞죠? 글을 쓰는 이론주의자가 자 이거 주어입니다. 알겠죠? 글을 쓰는 이론주의자가 종종 주목하다 라는 뜻입니다. 노트는 주목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이론주의자가 주목하는 것과 같이 맞지? writing 거는 다시 주어 나오지. 글 쓰는 건 일반적으로 뭐가 아니다? process 과정이 아닙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과정이 뭔지를 꾸며주는 뭐가 나옵니까?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나오는 부분은 괄호 쳐놓고 형만 팬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알겠죠? 중요한 부분이죠. 보면 여기 in 위치부터 해서는 앞에 있는 뭐를 꾸며주니 얘들아? 여기 process를 꾸며주지. 프로세스를 꾸며주죠. 당연히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왔다는 건 해석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과정이 뭐냐면 이래 되는 거죠. 맞죠? We start. 우리가 시작하는 여기 안에 where 위치 전에 주어 동사 나왔죠. 맞죠? 우리가 시작하는 with a fully formed idea. 완전히 형성된 아이디어들과 함께 우리의 머릿속에 라고 되어있죠. 형용사 체크 하나 더 합시다. formed 체크해놓고 과거분사네요. pp 과거분사 쓰여가지고 어떻게 되어있는 거야? 여기 뒤에 있는 아이디어 꾸며주고 있지. 맞지? 형성된 아이디어와 함께 라고 되어있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뭔가 in which 시절 다음에 we start with a fully formed idea in our head 다음에
대절이 나오는데 요 대사의 밑줄을 잠깐만 쳐놓을게요. 일단은 in which 묶음은 어디까지일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dash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얘는 서연아, 형용사절 접속사일까? 명사절 접속사일까? 형용사절 접속사다. 그러면 자, 질문. 이 대시 꾸며주는 건 뭘까요, 그러면 서연아? 자, 일단 형용사절 접속사인 것 같아, 그죠? 그러면 뭐를 꾸며주는지 명확하게 알아야죠. 뭘까요, 서연아? Our head다? 준호야, 맞나? 우리의 머리가 뭐냐면이야? 자, 일단 질문. Transcribe, 이거 뜻이 뭐고? 어? Transcribe, 그 Describe고, 맞지? Transcribe, 뜻이 뭐고? 유경, 뜻이 뭐고? 뭐라고? Transcribe, 아까 우리 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번역하다의 의미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맞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간단히 우리가 뭐 하는 거야? Transcribe는 서술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쓰는 겁니다. 알겠죠? 쉽게 말하면 쓰다예요. 쓰다. 알겠죠? 했나요? 그래서 뭔가 기록을 하거나 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볼게. That we then simply describe 돼 있어서 그 대시 꾸며주는 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는 거죠. 맞죠? 근데 지금 봐봐. 여기 이 헤드를 꾸며주는 거로 보기에는 뭔가 이상하지? 그치?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In which 절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In which가 여기 끝나고 that 절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 that도 뭘 꾸며주는 거냐면 이 not이라고 했잖아, 맞지? not이라고 했어요, not이. 그러니까 이 writing is generally not a process 되어 있었죠, 맞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글쓰기는 봐봐, 글쓰기는 일반적으로 어떤 과정이 아니야, 맞지? 그게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시작하는 완전히 형성된 생각으로,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딱 만들어진, 형성된, 맞지? 다 잘 정리된 생략을 가지고 쓰는 것이 글쓰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대세 강연이 가리키는 것은 이 형성된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 가장 좋죠. 무슨 말인지 보자. 이 형성된 생각, 아이디어가 뭐냐면 우리가 그러고 나서 완전히 간단하게 뭐하는? 기록하는 뭐를? 바뀌지 않는 상태를 그 페이지에다가 알려줘야지. 쉽게 말해서 어디서부터? 여기 that부터 해서 어디까지? 이 페이지까지는 앞에 있는 이 fully formed 아이디어를 꾸며주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지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 문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의 논지를 잘 알아야 돼요, 사실. 문법적인 부분보다는 이 문장에서의 논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 내가 체크해놓은 부분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글쓰기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맞죠? 맞죠? 글쓰기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맞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완전히 형성된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밑에 under control이 되어 있는데 형광펜 체크하고 발표치세요. 알겠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under control이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 문장이 끝날 때까지 이 부분, 맞지? 이 부분이 이 글의 뭔데? 주제이자, 맞지? 주제 문장이죠? 주제문이자 뭐예요? 뭘 의미해야 됩니까? 빈칸 삽입보다는 흐름 삽입이나, 맞지? 흐름 삽입이나 흐름 삽입 문제 유의하셔야죠. 이 부분이. 왜냐면 이 부분만 똑 빼가지고 뭐 할 수 있어? 따로 빼놓고 맞지?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될 위치는 어디인가 라고 물어보기 딱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나, 오성아? 오케이? 서연이 체크해놨어요. 이 문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보면
Writing is more often 해서 반대로 글쓰기라는 것은 is 뭐다? 종종 더욱더 more than a means 주셔 나오세요. 자, 이거 많이 쓰는 구문인데 more often 더욱더 자주라는 뜻이죠. 그냥 자주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욱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건 잘 알아놓으십시오. 그래서 글쓰기란 더욱 a means 뭐다? 여기서 means는 수단이라는 뜻이죠. 자, mean에 s 붙으면 수단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알겠죠? mean에 s 붙으면 수단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좀 참고할 것은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s가 붙었다고 해서 이게 복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에 뭐가 있어요? 어가 있죠? 그렇죠? 체크해 놓으세요. 문제 한 문제 할 때마다 다 하고 무작위로 문장 해석시킬게. 알겠지? 제대로 들어 놓으세요. 보면 반대로 글쓰기는 뭐다? 더욱더 어떤 수단이라는 거죠. 맞죠? 뭐에? 발견의 뜻이지. 자, 여기서 발견이 뭔지 꾸며주려고 뭐가 나왔냐면 in which 꾸며주는 접속사 나왔어요. 한번 체크해야 되겠죠? 맞죠? 그 발견이 뭐냐면 우리가 뭐 하는? 사용하는 그 글 쓰는 과정을 맞지? To figure out 뭐 하기 위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What our idea is 그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되죠. 여기서 what은 명사절 접속사 써있는 거 참고하십시오. 맞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맞죠? 당연히 위치절은 어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나지. 맞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확실한 아이디어나 생각을 딱 갖고 하는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맞죠? 뭐 한다는 거야? 그 아이디어가 뭔지 모르는데 그거를 내가 뭐 하면서 글을 써보면서 알아내가는 과정인 거죠. 맞지? 알아내가는 과정. 넘어갈게요. 밑에 This is why 문장 되어 있는데 여기 많이 나오는 구문이죠. 필기해 놓을까? This is why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구문 많이 했었지, 맞지? 이거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냐고. 그것은 왜 주어가 동사하는지 뭐이다? 이유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었죠. 맞죠? 그래서 이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 뒤에 writer 주어고 are이 동사니까 뭐 surprised가 엄밀하게 동사라 볼 수 있겠지? 이것은 왜 작가들이 종종 놀라는지 이유이다. 뭐 하는 것에? 찾는 것에 됐죠. 여기서 당연히 that은 명접이겠죠. 앞에 형용사 명사가 없으니까 맞지? 찾아낸 것에 뭐를? What they end up with on this page 돼 있는데 요거를 밑줄 좀 쳐넣으세요. 여기서부터 what부터 page까지. 자, 여기까지가 전부 다 주어죠. 맞죠? that절이 나왔으면 명사절 접속사면 뒤에 주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이 전부 다가 주어지. 이 전부 다가. What they end up 돼 있는데 여기서 이 end up with만 따로 좀 생각을 해보면 end up이 결국 끝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사실 결국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끝내답니다. 알겠죠? 끝내다라고 해서 체크해 놓으세요. 그들이 끝낸 것이 with on the page 그 페이지에서 맞지? 그들이 끝낸 것이 is quite different라고 해서 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이라고 해야지. 쉽게 말해서 왜 작가들이 그렇게 놀라는지 이유이다. 발견한 것에 그들이 끝낸 것을 그 페이지에서. 자, 여기서 질문 형광 펜 체크를 적어놓죠. 요거 의미적으로 좀 중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읽으면 놓치기 쉬운 포인트죠. 질문 준호야, 왜 작가는 그들이 그 페이지에서 끝낸 것에 놀랄까? 자, this is why 라고 했으면 그 앞에 이유 다 나왔습니다. 알겠죠? 이 문장은 앞에 나온 이유를 결론을 내는 문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미 이유는 다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 페이지를 끝낸 것을 발견하고는 그렇게 놀랄까?
아들이. 잠깐. 세정아, 왜 놀랄까? 왜 놀라는 거야? 도대체. 앞에 이유 다 나왔어요. 이거 이유 모르면 본인이 지금 생각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유경이, 왜 놀랬을까? 글씨를 쓰면서 살아봤는데. 그런데? 그 앞에까지 좋았거든? 글쓰기는 쓰면 쓰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가 좋았는데 그 뒤가 완전 생동만차지. 자, 서연아, 왜 글 쓴 이들은, 맞지? 작가들은 그들이 이제 다 그 페이지를 끝내고 난 뒤에 놀랄까? 왜 놀랄까?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네 생각을 얘기해보세요. 뭐든. 왜 놀랄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왜 놀랄까? 방금 유경이가 반응 맞추셨잖아. 모르겠어. 준호, 왜 놀랄까? 그 사람들이 그 생각으로. 그 생각으로. 여기서 한 30분 더 맞았네. 볼게. 자, 봐봐. 생각을 해보자. 이건 필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프리스타일로 하세요. 알겠죠? 봐봐. 처음에 작가들이 쓰려고 한 것과, 맞지? 마지막에 쓴 것이 같나요? 얘들아, 같나요? 다르나요? 이 글에서 얘기한 것은 다르답니다. 맞죠? 같지 않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완전히 뭐란 거야? 처음에 작가들이 쓰려고 한 것과 마지막에 작가들이 결국에 쓴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를까? 라는 것은 이거 봐봐. 왜 이거 다른 건지, 이게 왜 다른 건지를 알아내는 것이 이 글의 주제를 이해했냐 안 했냐예요. 생각해보면 처음에 작가들이 쓰려고 한 것은, 서연아, 완전히 개념이나 생각이나 내가 이렇게 써야지라는 계획이 완전히 정리되고 쓴 거가 아니지, 맞지? 그러니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맞지? 아직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맞죠?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직 구체화되지가 않았어요. 확실하지 않다고, 아이디어가. 근데 마지막에 그들이 이제 써가다 보니까, 맞지? 마지막에 쓴 것은 어떻게 되어있니?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 있죠. 맞죠? 왜? 그러니까 쓰는 과정에서 발견한다는 거지. 맞나요? 쓰는 과정에서 발견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라이팅 프로세스에서 좀 영어로 써보면 라이팅 프로세스 덕분에 이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이 글을 쓸 때, 맞지? 처음에는 뭔가 뚜렷하지 않아. 뭔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좀 약간 뚜렷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뭘 하는데 일단 써보자 해서 써봐, 맞지? 쓰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야. 내가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내가 뭘 쓰려고 했는지 정리가 되는 거야. 그렇게 정리가 돼서 결국 내가 이 페이지를 딱 끝냈을 때, 맞지? 뭐야?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글이 나온 거야. 훨씬 정리가 되어 있는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하는 거야? 놀라는 거지, 맞지? 작가들이. 쉽게 말해서 처음에 작가들이 쓰려고 한 것과 결국 마지막에 쓴 것을 봤을 때 그 차이 때문에 놀라는 거지.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그 차이 때문에 그들이 결국 끝낸 것이 is quite different. 다르다는 거죠. 뭐로부터? From what they, 여기 밑줄 전화볼게. What they thought it would be when they started. 이게 바로 뭐야? 작가들이 처음에 쓰려고 한 것이죠. 맞죠? 그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도 뭐, 이거는 참고지만 여기에 대절 생략되어 있겠죠. 맞죠? It would be,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그것의 의미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The page겠죠. 그 페이지가 되어야 한다고 그들이 시작할 때, 뭘 시작할 때? 글 쓰는 것. 요 문장 또한 뭐가 될 수 있노? 상당히 빈칸 흐름 삽입 문제에 들어갈 수 있어서 선생님이 체크하는 거예요. 요 부분까지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현아 이제 이해됐나? 이해됐나? 유경이 이해됐나? 세정아 이해됐나? 준호 이해됐어요? 오케이 넘어갈게. 그래서 What we are trying to say here 여기서 다 당연히 What부터 어디까지? We are trying to say here 까지가 전부 다 뭐야? 주어지 맞지? 주어지 당연히 What은 명접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말하는 것을 여기서 맞지? 그것은 is 동사네요. 맞죠? Is that 뭐다? 당연히 명접이죠. 맞나요? 명접 되시죠? 뭐다? Everyday language 일상 언어가 is often 종종 핵심적이다. 뭘 위해서? For this discovery process 이러한 발견하는 과정을 위해서 되겠죠. 자 여기서 발견하는 과정은 세정아 뭘 발견하는 걸까? 전문적인 단어를 발견하는 거야? 어 지금 우리 주제를 놓치면 안 되지. 주제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봐자. 뭘 발견하는 거야? 이 글은 전문 용어를 발견해내는 게 주제인가? 아니잖아 맞지? 우리 주제문을 생각해보자. 서연아 이 뭘 발견하는 걸까? 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디스커버리 프로세스가 그 쓰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과정이라며. 그러니까 뭘 발견하냐고 그러니까 쓰는 과정에서 도대체 뭘 발견하는데? 그래 굿 알겠죠? 아이디어스 알겠죠? 아이디어를 뭐 하는 거야? 구체화시켜 쉽게 말해서 clarify 하는 거지. 맞나요? 그거 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나도 뭔지 잘 몰라. 근데 쓰다 보면 뭐 하는 거야? 정리가 되고 알게 되는 거야. 이거 쌤이 쌤도 한 번씩 하는 게 뭐냐면 니들 그런 거 있지? 친구한테 개빡 쳤어. 어느 날 갑자기 서연아 유경이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유경이가 아이스크림 사 먹는데 나 한 입만 좋아했는데 유경이가 됐어 너랑 안 먹어 이러고. 그래서 너무 상처받아서 네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막 뭔가 화가 나. 맞지? 뭔가 화가 나. 근데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네가 뭐 해봤니? 메모지 적어보는 거야. 뭘 말할지 적어보는 거야. 근데 이거 뭔 줄 알아? 적다 보면. 맞지? 라이팅을 하다 보면 네 생각이 정리가 되지. 적다 보면. 아 그런 경우 있어요. 한 번씩 보면. 적다 보면 내 생각이 정리가 막 돼. 일목정연하게.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They, 그러니까 translating, 주어죠. 뭐 하는 것은? 변환하는 것은 너의 생각들을 어떤 흔하고 더 간단한 용어로. 그렇지? 이게 뭐 하는 거야? Writing 하면서. 맞지? 쓰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보편적이거나 더 간단한 용어로 하는 거지. 맞지? 이렇게 변환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자, 당연히 help는 뭐니? 오형식 준사역 동사죠. 그래서 뒤에 you 목적어죠. 그렇죠? 목적어 나온 거 figure out 얘가 뭡니까? 목적격 보어죠. 당연히 준사역 동사니까는 동사 원형도 되고요, 뭐도 되고요, to 부정사도 되고요. 요거는 꼭 알아놓으라고 했습니다. 더 간단한 용어들은 도와줄 수 있다. 네가 알아내도록 되지. 알아내도록 뭐를? What your ideas really are 되는데 이거 전부 다 명접이죠. 밑줄 쳐넣으세요. 너의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되지. As opposed to 되는데 이거 묶음입니다. 알겠죠? As opposed to 했는데 이거는
우리 in contrast to와 마찬가지로 대조적으로 돼 있죠. 뭐와는 대조적으로 돼 있는데 뒤에 거와는 대조적으로 되겠죠. 뭐와는 대조적으로 뒤에 what절도 마찬가지 명접 묶음입니다. What you initially imagined 해서 네가 처음에 상상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돼 있죠. 뭐라고? day. 여기서 day는 가리키는 것이 준호야. 뭘까? 그렇지. 이제 좀 감이 오나. 아이디어스지, 맞지? 그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유경아, 이해 가겠나, 무슨 말인지. 자, 지금 보면 마지막 문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핵심적인 가치가 나왔죠. 사실 이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봐도 무방해요. 거의 이 글 전체의 주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정리 한번 해볼게, 한글로.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이 글의 주제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핵심적인 소재를 좀 찾아봅시다. 서연아, 핵심적인 소재를 영어로 세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이 글에서. 세 가지만. 어? 어? 영어 단어. 핵심적인 소재. 하나 얘기해봐봐. 그렇지. 자, 내가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알겠죠? 니들 혹시나 시험 전날에 핵심적인 소재나 이런 것들 외워가라고 내가 정리해 주는 거야. 알겠지? 핵심 키워드 및 소재. 알겠지? 핵심 키워드 및 소재. 첫 번째 아이디어스입니다. 맞죠? 아이디어스. 그 다음에 준호야 뭘까? 이거 어? 명확하게. 자, 일단 라이팅 프로세스. 맞나? 아니, 물론 단어는 하나가 아니지만 약간 두더하긴 한데 아이디어, 그 다음에 라이팅 프로세스, 그 다음은 뭐니? 답을 모르겠어. 그 다음 뭔데? 유경아, 그 다음 뭘까? 어? 자, clarify는 그 다음 단계라서. 알겠지? 하나만 더 적어주면 뭐냐면 everyday language. 요 세 개입니다. 알겠죠? 요 세 개로 고쳐야 마지막 정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래 되는 거야. writing process를 통해서. 맞지? writing process를 통해 일상 영어를 사용하고, 맞지? writing process를 통해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뭐 해요? clarify 합니다. 맞죠? 뭐를? ideas. 맞죠? 뭐 hour 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글 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데? 일상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맞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니까 뭐 해? 우리가 아이디어를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 명확해진다는 거지. 이해 갑니까?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당연히 everyday language는 쉽게 말해서 어떤 걸로 말하고 있습니까? 더 쉬운 일반적인 용어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끝. 그래서 33번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 글의 33번의 문제는 실제 만약에 시험에서 뭐 요사 범위를 들어가고 시험을 친다면 33번 문제가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네, 그 진짜 장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쌤이 모든 문제를 분석을 해봤잖냐. 33번 문제만큼 문제를 내기가 원활한 문제가 없어요. 이거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주제도 되지, 순서도 되지, 흐름 삽입도 되지, 내용의 치는 좀 애매해. 그걸로 내긴 좀 아까워. 내용이 어렵거든. 그래서 이거 다 돼. 어휘 문제도 가능해요. 알겠죠? 이 문제는 모든 문제로 변형이 다 할 수 있어. 뭐 무궁무진해. 그렇기 때문에 33번 문제는 뭐라고? 알겠지? 저거나 출제 가능성 상당히 높음. 알겠죠? 출제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심지어 문법 문제도 가능합니다. 문법 요소가 많아서 뭐 낼 만한 게. 그렇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 상당히 높으니까 무조건 자, 요 문제는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거의 꼭 봐두세요. 알겠죠?
서현이 이해했나요? 유경이 이해했나요? 태정아 이해했나? 준호도 넘어가 되겠습니까? 넘어갈게요. 알겠죠? 봅시다. 알겠죠? Growing field of genetics 돼 있는데 자 일단은 필드가 뭔지를 잘 생각해야 돼. 서현아 필드 여기서 뜻이 뭘까? 뒤에 genetics라고 해서 뭐가 나오는데 유전학이 나오죠. Genetics는 우리 유전을 다루는 학문이지 과학을 말하는 거예요. 유전학인데 과학적인 학문이 나왔으면 필드는 무슨 의미를 가질까 유명? 분야. 어? 맞아요. 여기서 필드는 들판도 아니고 분야예요. 분야. 그래서 the growing field 하면은 점점 커져가는 분야죠. 맞죠? 커져가는 분야는 주어입니다. 뭐에? 유전학의. 자, 근데 웃긴 거는 세정아, 지네틱에 S 붙었으니까 복수가 아니지 맞지? 동사 유의하십시오. 헷갈리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 커가는 분야는 유전학의 뭐 하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show라는 동사가 본래 4형식이에요. 알겠죠? 원래 show라는 동사가 4형식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 us는 어떤 거를 가지냐면 간접 목적어입니다. 알겠죠? 간접 목적어예요. 그래서 해석도 어떻게 합니까? 뭐뭐에게라고 하죠. 맞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what부터 해서 many scientists have suspected for years 까지 맞죠? 요거가 뭐예요? 전부 다 간접 목적어죠. 맞죠? 여기 전부 다 직접 목적어고요. 직접 목적어고 뭐를 이라고 돼야 되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커져가는 분야는 유전학의 맞지? 커져가는 분야는 앞에 뭐와? 커져가는 분야는 뭐하는 중이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에게 뭐를? 많은 과학자들이 have suspected 의심해온 것을 for years 수년 동안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를 의심해왔는데 뒤에 거요. 알겠죠? 그러니까 뒤에 얘요. 알겠죠? 이거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빈칸 문제여서 이렇게 밑줄 쳐놓은 있는 부분은 사실 빈칸에서 비어있던 부분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보면 뭐를 의심해왔냐면 음식이 즉시 뭐 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유전적인 블루프린트 체크해 놓으세요. 쉽게 말해서 청사진인데요. 뭐랑 의미가 비슷하냐면 지도라는 것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이거는 정리를 좀 해 놓으세요. 청사진이라는 것은 한눈에 볼 수 있는 걸 말해요. 알겠죠?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핵심 소재가 나왔죠. 이 그래서의 핵심 소재입니다. 형광펜 체크해 놓을까? 음식 영향을 준다. 어디에? 유전적인 것에. 이게 핵심 소재입니다. 알겠죠? 음식이 유전에 영향을 준다. 핵심 소재 나왔죠? 그러니까 있다는지 없다는 건지는 아직 몰라. 알겠지? 그러니까 있는 것인가? 이게 이 글의 핵심 소재지. 맞지? 그래 호성아? 네. 맨 없냐? 맨은 뭐 좀 해라. 세정아 따라오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다음 보면 this information 주어져 이 정보는 뭐한다? 도와준다. 당연히 5형식 이 바쁩니다. 맞죠? 준사여 동사죠? 그래서 us 우리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해서 얘는 동사 원형도 되고 to 부정사도 되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줍니다.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하도록 맞지? 뭐를? 대절 나왔는데 서연아 이건 무슨 접속사일까요? 대슨? 그렇지. 이제는 뭐 자동이죠. 명사절 접속사죠. 뭐를? 유전자가 are under our control 해서 자 이건 알아놓으세요. 비동사 나오고 under one's control 하면은
뭐뭐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의미죠. 맞죠? 쉽게 말해서 유전자가 우리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쉽게 말해서 유전자가 우리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를 생각해보자. 알겠지? 무엇을 의미할지를. 유전자가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유전자에 뭐를 끼칠 수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의미죠. 맞죠? 아, 왜냐하면 음식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을 어떤 걸 먹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달라지겠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 글의 주제가 할 수 있다가 아니야. 알겠지? 이 지금 얘기하는 주장이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세워치세요. 뭐를? and를 당연히 genes are 해서 여기 not something 뭐가 유전자가 뭐다? are under our control. 얘랑 그 다음에 얘랑 병렬인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여기 앞에는 뭐가 있었어야 되냐면 genes are 이 생각해. 그래서 유전자는 우리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유전자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맞지? 어떤 것이 We must obey. 우리가 복종하고 따라가야만 하는. 맞지? 우리가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복종의 의미는 뭘 말하는 거야? 통제 불가라는 거지. 맞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 서현아, 여기까지 가나? 준호? 유경? 세정? 이해가나? 그래서 consider, 고려해보자 돼있죠. 고려해보자. 뭐를? identical twins 하면은, 이거 identical이 뜻이 뭐게, 유경아? 아니. identical. 동일한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려해보자. 동일한 쌍둥이. 알지? 이거 아니, 나 갑자기 헷갈린다. 이거 일란성인가 이란성인가? 쌍둥이들. 일란성인가 이란성인가? 똑같은 애들이잖아. 내가 갑자기 헷갈렸다. 방금 세정이니까 약간 이과 학도로서 되게 나를 한심하게 쳐다봤어. 진짜 넌 그것도 모르냐? 약간 이런 일이 좀 있어봤는데. 세정아, 그런 거 아니지? 일란성 맞죠? 이란성이 쌍둥이긴 한데 다른 거지. 맞지? 그걸 고려해보자겠지. 맞지? 두 개인들은 are given 뭐 한다. 자, 이거 주다가 수동이니까 받답니다. 맞죠? 두 개인은 받았어요. 뭐를? 같은 유전자를. 맞지? 아, 왜냐면 쌍둥이니까. 맞지? 같은 유전자를. In midlife. 중년에. 맞죠? 이거 중년에 말해요. 중년. 나이가 들었을 때. 중년에. One twin. 한 쌍둥이는. 맞지? 한 명의 쌍둥이는 뭐였어요? develop. 발전되었습니다. 뭐가? 암이. 그러니까 암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는 거지. 근데, 다른 그 쌍둥이는 살았습니다. 긴 건강한 삶을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밑줄 저는 원래 문법적인 포인트인데, 어떤 포인트냐면, 요 부분이죠. one, 그 다음에 the other 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둘 중 하나씩 가리킬 때, 알겠지? 는 어떻게 한다? one과, 한 명은 one,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the other. 알겠죠? one, the other. 이렇게. 둘 중 하나씩 가리킬 때는 항상 one과 the other. 이렇게 짝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답이 여러 가지가 있죠. the others. 이런 거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another. 또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에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 문법으로 나올 수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 나오니까. 쉽게 말해서 처음에 어릴 때는 똑같았는데 커보니까 한 쌍둥이는 암에 걸렸고 한 쌍둥이는 멀쩡하게 잘 살아. 근데 둘의 유전자는 똑같다고. 나도 봐. 태어난 대로 그냥 유전자대로 산다?
그렇지 않다는 거지, 맞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암에 걸린 사람들은 맨날 곱창 먹고, 햄버거 먹고, 막 맨날 막 고지방 음식 먹어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잖아, 맞지? 나머지는. 그래서, 유전, 구체적인 어떤 한 유전자는, 맞지? 뭐 했다? instruct, 이거 지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 이렇게 지시한 거지. 지시했었다. 뭐를? one twin. 하나의 쌍둥이. 그러니까 한 쌍둥이에게. 뭐 할 것을? to develop. 키울 것을? 암을. 하지만, in the other. 반면에, 맞지? 다른 같은 유전자는 did not initiate. 자, initiate는 시작하다라는 의미죠. 시작하지 않았다, 그 질병을.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지, 맞지? 한 유전자는 지시하고, 한 유전자는 지시 안 해? 그럼 이상하지, 맞지? 그래서, 한 가능성은, 맞지? 한 가지 가능성은, is that, 뭐다? 여기서 that은 명사절 접속사겠죠, 맞죠? 뭐다? healthy twin. 그 건강한 쌍둥이. 그러니까 둘 중에서, 알겠지? 둘 중에서 건강한 쌍둥이가, 맞지? 둘 중에 건강한 사람인 이 쌍둥이가 뭐 했다는 것을? had a diet.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다이어트를 돼 있는데, 여기서 다이어트가 뜻이 뭘까, 설정아? 그렇지. 잘했어요. 식단이죠. 식단. 식단을 돼 있고, 이 식단을 꾸며주는 뭐가 나왔어요? 형용사절 접속사가 나왔죠. 이 식단이 뭐냐면, 이 식단이 뭐냐면, 뭐 하고 있는? turn off. 끄고 있는. 뭐를? 암 유전자를. 그러니까 하나의 명사야. 알겠지? 그러니까 꺼버린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예요? 없애버리는 것이겠죠. 뭐를? 암 유전자를. 됐나요?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해서 뭐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건강한 쌍둥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뭐를? 어떤 식단을. 그 식단이 뭐냐면 turn off, 꺼버리는, 없애버리는 그 암 유전자를 되겠죠. 까지가 나와야 되겠죠. 맞죠? 지금 여기서 the same gene that instructed the other person to get sick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실 대절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빠졌는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까지. 일단은 체크를 하나씩 해두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that을 기점으로 해서 첫 번째 문장이 쭉 나왔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잘리죠. 여기 또 that절인 겁니다. 알겠죠? 네, 뭐를? same gene. 똑같은 유전자가 맞지? 똑같은 유전자가 그게 뭐냐면 꾸며주고 있죠. 뭐 했던? instructed. 지시했다는 것을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대절이니까 그 안에 있지. instructed the other person to get sick. 여기까지. 그럼 쌤, 동사가 없는데요. 라고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 가지를 그냥 얘기하는 거죠.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 두 건강한 둘 중에서 한 명의 쌍둥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어떤 식단을, 맞지? 그게 뭐냐면 없애버리는 어떤 암 유전자를. 한 명이 암 유전자가 안 생기는 건강하거나, 맞지? 또는 같은 유전자인, 이 말이죠. 그게 뭔데? 지시했던 그 다른 사람을 아프게, 여기서 쉼표를 찍어주세요. 이게 빠졌습니다. 알겠죠? 쉼표를 찍어주세요. 알겠죠? 이 진이 꾸며주는 것은 당연히 뭐다? 앞에 있는 이 cancer 진을 말하는 거죠. 이거를 꾸며주는 거죠. 쉼표가 빠졌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조금 어렵게 만들었어요. 쉼표가 빠진 겁니다. 이거 알아두십시오. 즉 같은 유전자인 말이죠. 그게 뭐냐면 지시했던 다른 사람한테는 아프게 해야 되지. 나 봐봐. 나 봐봐. 그러니까 웃긴 거야.
쌍둥이가 있는데, 맞지? 쌍둥이가 있는데, 한 명 쌍둥이는 뭐가 됐어? 똑같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자랐는데, 가 아니라, 다른 음식을 먹었지, 맞지? 다르게 먹고 살았어요. 아무리 쌍둥이라도 어떻게 똑같이 먹냐, 맞지?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은 내가 먹고 자란 음식이 어디에 영향을 미쳤어? 암 유전자가 발생하도록, 맞지? 암이 생기도록 만들었고, 한 명은 어떤 거야?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를 지금.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다 끝나갑니다. 좀만 따라오세요. For many years. 그래서 수년 동안에 과학자들은, 정리합시다. 과학자들은 뭐 했다? 인식을 해왔습니다. 다른 환경적인 요소들을. 자, 다른 게 뭔지 보자. 예를 들어서 such as chemical toxin, 어떤 화학적인 독성 물질과 같은. 그게 자 봐봐요. 이게 목적어라고 생각하는데 봐봐. 뒤에 can contribute라고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잖아, 맞지? 쉽게 말해서 이 문장은 주어 동사가 나눠져 있는 여기, 맞지?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 목적어는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가 돼버리죠. 맞죠? 주어가 돼버리죠. 우리의 환경적인 요소가 예를 들어서 뭐 화학적인 독성 물질 같은, 맞지? 그런 요소가 뭐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어디에? 암에. 뭘 통해서?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어디에? 유전자 속에 돼있지. 즉 다시 말하면 이거 주쳐놓으세요. 환경적인 요소가 어디에? 유전자에 뭐를? 뭐를?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죠. 그걸 과학자들이 뭐 했다고? 인정을 했다고. 그래서 또 notion. 자, notion은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은 그 개념이 뭔지 꾸며주네요. 형접 대세서 맞지? 꾸며주네요. 그 개념이 뭐냐면 음식이 가지고 있다는 어떤 구체적인 영향력을 어떤 유전자 표현에다가 내죠. 됐나요? 그러니까 유전자 표현은 여기서 뭐 말하는 거냐면 유전자가, 맞지? 유전자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거니? 캔서, 암일 수도 있고요. 맞죠? 그게. 또는 뭐 건강한 삶일 수도 있고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념은 어떤 개념이야? 음식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구체적인 영향력을 어떤 유전자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맞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개념이 상대적으로 뭐다? New. 새롭다는 거죠. 이제 밝혀내기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자, 여기서 주제문을 체크합시다. 형광펜을 꺼내세요. 잠깐. 여기까지.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여기 뒤에는 어떤 주제가 들어가야 될까? 이렇게 돼가겠죠. 맞죠? 환경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기여한다는 거죠. 어디에? 우리의 유전자에. 맞지? 여기서 환경적인 요소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음식도 되고요. 뭐 여러 환경 물질도 되고요. 등등등. 맞죠?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이게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이고, 그래서 34번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라도 사실 33번이 더 나오기 쉽지. 34번은 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체크해 놓으십시오. 여기 또 이 부분이 주제인 것을. 조금 올라가서 볼게요. 조금 올라가서 보면 해석을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이 몇 개 있긴 있었습니다. 맞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할만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거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죠? 34번 서현아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유경이 이해됐나? 사장님, 준호 너? 준호야, 졸리냐? 34번 여기까지 할게요.